밀어넣습니다. 안현범 저 이번 일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 선수였나 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저 역시도 항상 진심이었고 20대를 진짜 제대로 바쳤어요. 저는 제주에 제가 그래도 저 혼자 많이 견디면서 뭐 진짜 많이 진짜 버텼고 내가 어디 가서 제주라는 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팬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죄송스럽고 일단은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이해관계가 다 맞아야 이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에서 제일 컸던 게 저는 솔직히 제가 제주에 결혼을 하고 이제 계속 긴 시간 동안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막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. 물론 저는 제주를 사랑하고 뭐 이 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지만 선수 안현범이 아닌 진짜 인간 안현범으로서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했고 저는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그냥 선수로서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죠. 네. 분명히 저를 좋아했던 만큼 제가 떠나간다는 걸 안 믿으시려는 팬분들도 많고 그냥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너무 사랑했고 제가 이렇게 팀을 떠나게 됐지만은 진짜 저는 제주를 한평생 진짜 기억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이 죄송하고 그렇지만 저는 정말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항상 진심으로 팬분들의 응원 진짜 너무 따뜻했고 또 되게 저를 사랑 많이 해준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저는 좋아할 거고 응원할 거고 그렇습니다.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그냥 지금까지 제주 유나이티드 안현범을 좀 진짜 막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제주 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항상 그라운드에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마주치면은 항상 따뜻하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. 그래도 앞으로 또 자주 뵈야 되니까 좋은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항상 인사드리겠습니다.